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평택시 재향군인의 강명원 회장님과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학생들까지 이렇게 기성세대와 같은 자리에서 강연을 하게 되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1945년생입니다. 그러니까 해방동이라고 불렸어요. 해방동이 또는 해방둥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에는 우리 해방둥이들이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1월 1일 신문에서 특집을 할 때는 해방둥이들을 모아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내면서 미래를 짊어질 이 세상들이 이렇게 무럭무럭 자란다 해가지고 사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저도 만 70을 넘겼고 올해 해방 70주년, 건국 67주년을 맞는 해를 맞아서 여러지 감개가 무량합니다. 대한민국과 나이테를 같이 하면서 커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지키는데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렸던 분들이 계시고 또 이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켜서 북한까지 해방시킴으로써 남북한 7,500만 그때쯤 가면 한 8,000만이 되겠습니다만은 8,000만의 민족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주인공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 통일된 조국에서 미래를 살아갈 이 젊은 어린 학생들까지 같이 있으니까 이런 자리는 아주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택이라고 하면 우선 2005년, 2006년 무렵에 미군기지를 건설하려고 할 때 종북 좌파 반미 세력이 몽둥이를 들고 와서 행패를 부릴 때 그래도 평택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재향군인의 여러 안보단체들이 앞장서서 그것을 막아내어서 지금 미군기지가 제대로 건설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또 그때 같이 싸웠던 입장에서 이 자리에 서니까 더욱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우선 6.25 참전용사들 계시면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한테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월남전 참전용사 계십니까? 월남전 참전용사들께도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특별히 6.25 때 소년병이나 학도병으로 참전하셨던 분 계십니까? 박수를 한 세 배로 보내주신 바랍니다. 이 같은 자리에, 이 한 자리에 말이죠. 6.25 전쟁, 월남 전쟁을 겪으신 분들이 한 자리에 하는 나라가 세상에, 이 세계에서 몇 나라 안 됩니다. 20세기의 역사를 바꾼 전쟁이죠. 두 전쟁은. 더구나,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그 두 전쟁에 참전해서 6.25 때는 돌아오지 못한 국군 포로까지 합치면 약 27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생명을 바친 겁니다. 27만 명이. 월남전에서는 약 5천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100만 명이 넘죠. 피로써 지켜낸 이 근사한 대한민국 오늘 이 평택에 오는 길에 워낙 날씨가 좋았습니다. 그야말로 가을 선선한 바람도 불고 또 평택에 오니까 발전하는 도시답게 근사한 건물도 있고 푸른 잔디도 있는 이런 근사한 나라는 절대로 공짜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려다 준 게 아니고 6.25 때 피를 흘린 분들 또 건설 대한민국 근대화 과정에서 땀을 흘린 분들 또 민주화 과정에서 눈물을 흘린 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모여서 만든 금자탑입니다. 세계사의 금자탑이죠. 그런 점에서 6.25 참전용사, 월남전 참전용사, 더구나 학도병으로서 또는 소년병으로서 수만 명이 참전을 했습니다. 특히 낙동강 전선에서 1950년 여름에 북한군과 사생결단의 싸움을 할 때 부모님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참전했던 학도병, 소년병 중에서 전사자가 2,500명입니다. 2,500명.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 전사에도 보기 드문, 이스라엘 전사에서도 이런 소년병이 2,400명이나 전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아주 위대한 역사를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피로서, 눈물로서, 땀으로서 쓴 겁니다. 쓴 역사가 오늘날 대한민국이고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평택 어느 나라에 가든지 이런 지방을, 지방도시를 가진 나라는 세계에서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문명, 잘나는 문명의 건설에 성공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명하면 영어로 civilization이라고 합니다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물질적 기반을 만드는데 성공한 그 결과로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혹시 8사단 출신이 계십니까? 8사단. 8사단 출신이 계시면 소름 돋습니다. 안 계시는구만. 왜 8사단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 전체 사단 중에서 전사자가 가장 많은 사단이 8사단입니다. 18,000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가 7사단입니다. 세 번째가 6사단이 8, 7, 6 이렇게 내려옵니다. 왜 8사단, 7사단, 6사단이 전사자가 많은지 아십니까? 왜 이 세 개 사단이 전사자가 이렇게 많냐? 그 원인은 중공군의 남침 때문입니다. 중공군의 남침 때문입니다. 중공군. 1950년 10월에 우리 유엔군은 국군과 미군을 주력으로 하는 유엔군은 평양을 수복하고 정천강을 넘어서 마지막 북진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중에 6사단은 이미 압록강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통일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을 때 모택동이 지령한 중공군 30만 명이 압록강을 건너서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군을 먼저 쳤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11월 말에는 본격적인 남침을, 기습 남침을 개시를 해가지고 149대라는 민족적 비극이 생겼습니다. 149대, 흥남철수, 오늘날의 이산가족, 이게 모두 모택동에 의해서 중공군의 남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때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했던 부대가 8사단, 7사단, 6사단이었습니다.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6.25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6.25는 두 개의 남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 김일성의 남침, 그것은 미군의 개입, 유엔군의 개입으로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북진을 함으로써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때 다시 중공군이 김일성을 살리기 위해서 불법으로 30만 명을 보내서 우리를 쳤습니다. 이 두 번째 남침, 모택동의 남침이, 모택동의 개입이 사실은 더 큰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국군 전사자, 미군 전사자 중에서 북한군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는 중공군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중공군. 오늘날 이산가족 문제는 149대 당시 북한 지역에 살던 분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일어난 비극이죠. 이산가족은. 동시에 후군포로, 우리는 북한군포로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는 사람을 다 돌려보냈지만은 모택동 군대와 중공군과 북한군은 잡고 있던 약 7만 명, 8만 명의 후군포로를 보내주지 않음으로써 지금까지도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다 돌아가시고 북한에 약 500명이 생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살지만은 성공했지만은 부끄러운 짓도 많이 했습니다. 나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북한이 불법 응유하고 있는 중공군과 북한군이 불법 응유하니 보내주지 않는 약 만 명을 보내줬습니다. 불법 응유한 이 6만 명을 우리 역대 정부가 포기하고 지금까지도 북한에 대해서 국군포로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맨날 실효성이 없는 이산가족 문제만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특히 이 참전 용사들은 같이 싸웠던 동료가 북한 지역에서 6만 명이 노예 노동을 하면서 아오지 상황에서 몇천 메타 지하로 들어가서 햇볕도 보지 못하고 노예 노동을 하다가 그것도 대를 이어서 했습니다.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같은 지옥과 같은 상황에서 이야기를 일을 하다가 사고로 죽고 진폐증으로 죽고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60대 이전에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을 우리 정부가 포기를 했습니다. 우리 국방부도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김대중 정부 시절에 63명의 비전향 간첩과 빨치산을 보내주면서도 국군포로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보단체, 제안군인의 승우의 모든 안보단체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통일 과정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500명이 살아있다고 해요. 지금 정부에 하면. 이 500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주더라도 저는 북한에 대한 어떤 지원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만 국군포로를 살려서 고향으로 모시고 오는 데는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식량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잘 살면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북한보다도 못합니다. 북한은 끈질긴 공작을 통해서 압력을 통해서 63명의 비전향 장기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는 돌려달라는 이야기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몽고 군대가 군율이 얼마나 엄격하냐. 몽고 군대가 잘 싸운 이유는 군기가 엄정해서 잘 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법칙이 안 있어요. 어디서 전투를 하다가 동료가 포로가 된 걸 보고 그냥 돌아와서 돌아온 부대원들은 전원 다 사형시켰다고 합니다. 일개 대대가 예컨대 400명이 싸우다가 한 40명을 남겨놓고 360명이 돌아왔다 하면 360명은 다 사형시켜버렸다. 왜 동료를 버리고 왔느냐 이거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 역대 정부 대통령 국방부 장관의 이런 아주 비겁한 행동을 한탄하면서 반드시 앞으로 이어질 남북 대화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피를 흘린,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느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군이 6.25 전에 이미 약 8,000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6.25 전에도 게릴라전, 특히 이 옹진반도 전투가 심각했습니다. 6.25 중에 국군포를 포함하면 약 20만 명. 그리고 월남전에서 5천 명. 또 휴전 이후에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특히 천안함이라든지 가장 최근은 천안함, 연평도 도발까지 포함하면은 이 대남 도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또 약 4,800 명이 전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 가고 있어요. 다친 사람 그 3배를 잡아야 됩니다. 100만 명이죠. 여기에 미군이
5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한국 전에서 5만 4천 명의 미군이 죽었습니다. 갈프 전쟁 때 부시가 시작한 갈프 전쟁 때 미군이 5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그 10배가 여기서 전사를 했습니다. 미군뿐 아니죠. 유엔군, 영연방 국가에서는 약 2천 명이 전사를 했어요. 터키 군대는 한 700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저 자그마한 룩셈부르크, 벨기에 아주 작은 나라, 저 아프리카에 있는 이디오피아, 남미에 있는 콜롬비아와 같은 나라에서도 수백 명씩 전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 세계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여러 나라에 폐를 끼쳤어요. 신세를 졌습니다. 우리만 희생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은 잘 사는 것만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 기억하는 정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들어가면 또한 국군포로 문제처럼 우리는 얼굴을 들기가 힘듭니다. 우선 2005년부터 인천에 있던 메가드 동상을 철거하려는 대응방백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애국 인사들, 인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막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1950년 6월, 한국은 6월 25일이고 미국으로는 6월 24일이었어요. 토요일이었습니다. 당시에 미국 대통령은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이었어요. 이분이 주말을 맞아서 자기 고향에 가 있었습니다. 고향은 미조리주의 인디펜던스라는 아주 작은 시골이었습니다. 거기서 토요일 밤 9시쯤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국무장관 딘 애치슨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각하,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38도선 전역에 걸쳐서 공산군이 남침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때 트루먼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3천만 한민족이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의 사정은 어떻게 되었느냐. 미국은 1949년 6.25가 나기 딱 1년 전에 6월 30일부로 주한미군 5만 명을 다 철수해버렸습니다. 500명의 비무장 군사 고문단만 남겨놨습니다. 왜 철수를 했느냐? 이렇게 전략적 판단을 했습니다. 1949년에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해서 핵무기를 획득했습니다. 미국과 맞짱뜰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공산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공산화. 모택동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이 다 적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 마지막에 붙어있는 38도선 남쪽에 자그맣게 이 적꼭지처럼 붙어있는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다가는 전쟁에 휘말려 될 가능성이 있다. 아시아 대륙 군대와 육군전을 해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지킬 수도 없고 굳이 한국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일본만 지켜도 충분하다. 라는 전략적 판단을 통해서 49년 6월 30일부로 주한미군을 다 철수시킨 걸 보고 김일성이가 아 이제 남침해도 되겠다. 그래서 1950년 4월에 스탈린을 찾아가서 남침하겠다고 하니까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다만 모택동한테 이야기를 해서 모택동이가 동의하면 하라라고 모택동을 일종의 연대 보증자로 끼워넣었습니다. 모택동도 남침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침을 6월 25일 날 압도적 군사력으로 20만 명, 탱크 약 250대, 그리고 전투기가 있고 한국은 탱크도 없고 탱크를 저지할 바주카 포도 없고 전투기도 없고 군사력은 반밖에 되지 않고 하는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북한이 기습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트루먼 대통령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보고를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해야죠.
참 불행한 소식은 소식인데 이미 우리 군이 우리 합참이 한국은 지킬 수도 없고 지킬 필요도 없다라고 판단해서 1년 전에 철수시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신중하게 결정을 합시다 라고 전환위를 내려놓는 순간에 대한민국은 끝났어요. 그렇게 했으면 끝났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김정은, 이상하게 생긴 김정은 치하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김정은 치하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뭐냐? 평균 수명이 북한이 65세입니다. 저는 70세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상당수 부분은 이미 돌아가셨다는 뜻이에요. 김정은 치하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뭐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학생들 평균 키가 아마 170cm 될 것 같은데, 북한의 남자 평균 키가 160cm, 한국은 174cm입니다. 난쟁이가 되고 있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이 열등화되어 버렸어요. 난쟁이화되어 버렸습니다. 굶어 죽는 것은 그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만 대통령이 그렇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트루만 대통령이 무슨 전화 받자마자 화를 벌컥 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시골 출신이지만 아주 용감한 정치인이고 우직한 사람이에요. 미국의 시골 사람이 대충 그렇습니다만 화를 벌컥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We have got to stop the sons of bitches no matter what.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개새끼들을 막아야 합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개새끼들을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Slow bitch. 이게 번역하면은 그렇게 돼요. 보통 SOB라고 합니다만 대한민국은 트루만 대통령이 화를 내는 덕분에 살았습니다. 화를 내는. 근데 화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파병을 해야죠. 미군을 파병을 했습니다. 그런데 빨리 보냈어야 됩니다. 이미 북한군은 탱크를 앞세워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늦게 파병하면 쓸데없어요. 부산까지 내려간 다음에는 파병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상황 끝입니다. 빨리 파병했습니다. 육해공군은, 육해공군 중에 해군공군은 이틀 뒤에, 육군은 5일 뒤에, 그래서 일본에 있던 24사단의 선발대가 여기 바로 중미령에서 최초로 북한군하고 교전하는 게 7월 5일입니다. 7월 5일. 6.25가 나고 나서 열흘 만에 왔어요. 열흘 만에. 이렇게 빨리 파병을 했습니다. 늦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정치 지도자도 자기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고 침략당한 자기 나라를 지키는 건 그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저 멀리 있는 것도 태평양 넘어서 멀리 있는 이름도 모르는 만든 세워진 지가 2년밖에 안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파병한다는 것은 정치 지도자가 하기가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이 파병해달라고 하면은 전투부대는 안 보내고 안전한 지역에, 이라크의 경우에 안전한 지역에 보냅니다. IS라고 이 괴물 같은 양아치 같은 조폭 같은 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행패를 부리는데 지금 세계가 미국과 함께 파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파병을 하지 않고 있어요. 공군을 보내야 되는데, 호주는 공군을 보내는데 우리는 다칠까봐 싶어서 지금 파병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한, 그것도 공군 보냈는데 뭐가 위험한 일이 있겠습니까? IS가 대공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루만 대통령은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파병을 했는데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6.25 중에서 연 인원으로 180만 명을 보냈습니다. 연 인원으로 교대를 하니까 180만 명. 항상 한국 전선에 30만 명의 미군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5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누가 5만 4천 명 죽은 사람 중에서 여기 행군들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죠.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아, 그 사람 할 겁니다. 우선 팔구사령관 워커 중장이 1950년 12월 23일 날 도봉구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한국군의 스리쿼트에 받쳐가지고 그분이 타고 있던 지프차가 뒤집어지는 바람에 전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온 사람이 리지웨이. 리지웨이 다음에 온 팔구사령관이 벤프리트. 벤프리트 사령관의 아들은 전투조정사였어요. 이 사람은 아버지가 팔군사령관이니까 여기 올 필요도 없는데 자문을 해가지고 한국에 가서 전투조정사로서 북한 지역을 폭격하다가 격추되어가지고 죽었습니다. 하버드 졸업생 17명이 여기서 죽었습니다. 군단장, 무어 군단장도 여기서 죽었습니다. 24사단 사단장 딩 소장은 대전을 지키다가 부대가 퇴각하는 과정에서 혼자 남아서 한 달 동안 한국 사람들 속에서 전전하다가 마지막에 한국 사람 두 사람이 북한군한테 신고를 해가지고 포로가 됐습니다. 한국 사람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금으로 북한군으로부터 5달러를 받았다. 이 사람들 나중에 수복되고 나서 두 사람 다 잡혀서 사형됐습니다. 마틴 연대장이 이 전환근방에서 바주카포를 들고 북한군 탱크를 쏘다가 직격탄을 맞아서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장성으로 있는, 아버지를 장성으로 둔 미군 장교 134명 중에서 35명이 죽거나 다쳤어요. 30%가 넘습니다. 왜 이렇게 높으냐? 아버지를 장성으로 두었으니까 다른 나라 같으면은 이 군사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 나라 같으면 아버지 백 써가지고 안전한데 후방에서 근무하려고 할 텐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장성이니까 나는 일선에 가야 되겠다. 다 가장 위험한 일선에서 근무하다가 30%가 죽거나 다쳤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려면은 밤새워도 모자랍니다. 54,000명.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켜졌어요. 제가 자꾸 미국 중심으로 이야기하지만은 다른 군대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린 그 작은 나라들까지.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은 고마움을 표시해야 됩니다. 첫째, 트루만 대통령을 기억해야죠. 트루만 대통령.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여러 사람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맥아들을 보낸 사람이, 맥아들을 한국 전선에 보낸 사람, 트루만 대통령에 대한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트루만 대통령 동상도 없습니다. 거리 이름도 없어요. 파리에 가면은 시내에 프랭클린 루스벨트 여기 있습니다. 지하철역에는. 조지 5세 여기 있어요. 샹젤리제라는 그 중심거리에는 드골 대통령 동상이 있고 그 옆에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 동상이 있습니다. 세느강을 따라서는 존 F. 케네디 거리가 있습니다. 그 콧대 높은 프랑스 사람들이 프랑스를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 미국 사람, 영국 사람을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트루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도 없고 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고 요새 교과서를 보니까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중사관, 소위 민중사관 좌파적 입장에서 쓰여진 한국사 교과서는 이거나 배우지 않아야 돼요. 이 학생들이 배우고 있다면 한국사 교과서는 그거 안 배워야 됩니다. 안 배우는 게 되나 거꾸로 가르치고 있어요. 미군이 중심이 되어서 개입했다 하지 않고 유엔군이 들어왔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유엔군 일부러 미군의 역할을 줄이기 위해서 트루만 이야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런 잘못된 역사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정부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역사 교과서는 앞으로 국정해야 되겠다
라고 지금 하니까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고 하고 있습니다. 국정화해야 돼요. 일단 국정화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좌파적 반대한민국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국사교과서를 써서 젊은 학생들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마워해야 될 사람은 너무나 많죠. 트루먼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승만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민주화 투쟁을 한 사람들, 노동자, 농민, 기업인들 다 힘을 합쳐서 만든 것이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입니다. 올해를 광복 70년으로만 기념하는 것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올해는 1948년 8월 15일, 즉 건국을 한 67주년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날,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한 날, 두 날 중에서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한 날이냐 하면은 그 말에서 바로 답이 나옵니다. 1945년 8월 15일은 해방된 날이라고 불러요. 해방한 날이 아닙니다. 해방된 날입니다. 왜냐? 1945년 8월 15일의 해방은 우리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연합군,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미국, 영국, 중국 등 연합군이 일본에 승리함으로써 일본의 식민지인 한국이 해방된 날입니다. 해방된 날이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수동체죠. 비동사죠. 이게 해방된 날. 이날은 우리가 고마워해야 될 날입니다. 고마워해야 될 날. 연합군에 고마워해야 될 날입니다. 두 번째, 1948년 8월 15일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건국한 날이라고 부릅니다. 건국한 날입니다. 해방된 날과 건국한 날. 건국한 날은 뭡니까? 우리가 했다는 거죠. 우리가 했다. 건국은 주어가 우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국민이 이승만이라는 위대한 지도자의 영도하에 남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2000년 민족 사상 처음으로 민주국가를 만든 나라입니다. 국민국가를 만든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이 날이 우리 2000년 역사상 가장 감격적인 나라입니다. 왜냐? 우리가 건국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건국한 날. 그래서 1948년 8월 15일이 1945년 8월 15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날이고 더 자랑스러운 날입니다. 해방된 날은 감사하는 날이고 건국한 날은 자랑하는 날입니다. 자랑하는 날이에요. 자랑하는 날.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건국절로 기념하지를 않아요. 해방된 날로만 기억합니다. 기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이상하게도 생일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생일은 건국한 날이죠. 여러분, 이렇게 건사한 나라가 생일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1948년 8월 15일 건국절로 기념을 해야 됩니다. 그 기념하는 운동을 제안부리네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생일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생일을. 오늘날 좌익 세력들이 교육계, 언론계를 장악해가지고 정치권을 장악해가지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였다라고 저주하는데 온갖 정력을 다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기생충이죠. 완전히 기생충입니다. 그 기생충적 역할을 하는데 제일 중시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생일 없는 나라로 만듭니다. 여러분, 생일 없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생아라고 부르죠. 사생아. 어디서 주워온 사람이죠. 생일 없는. 아니, 대한민국에 생일이 없습니까? 생일이 있잖아요. 생일을 지우려고 하는 자들.
그것은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은 정통성이 없다. 오히려 북한 김정은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이 3대 악마가 만든 북한이 오히려 정통성이 있다. 대한민국보다 더 높은 나라다.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생일 없는 나라로 만드는 이 흉계를 우리가 알고 여기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지금 정부, 교육부, 언론계가 다 넘어가가지고 올해를 광복 70년으로만 기리고 광복이 아닌 건국 60주년으로는 기념하지 않았던 사실은 정말 부끄러운 행동을 했고 그 부끄러운 행동 속에서 국군 보로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도 우리가 직접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미국이 해주기를 바라는 이런 사대주의 노예 근성적인 행동이 나오고 있다 라고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는 지금 한 해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건국절을 찾아야 됩니다. 생일을 찾아야 됩니다. 생일을.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제대로 평가해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 왜냐? 건국의 주역이죠. 물론 독립운동에서도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고 건국의 지도자였고 김일성이 남침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전쟁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토대를 만든 뿌리죠. 헌법도 만들고 국회도 만들고 전쟁을 하는 기간 중에도 선거를 하고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농지개혁을 토지개혁을 해가지고 지주를 없애버림으로써 대한민국이 근대 국가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무엇보다도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특히 여성들이 학교에 많이 다니도록 만들고 그 학생들한테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또 미국과 손잡고 한미동맹을 만들므로써 북한이 재남침하는 것을 막아낸 이 지도자 이승만 지도자를 우리가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우리가 생일을 찾는 일과 더불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이승만을 내려앉혀야만이 대한민국의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잘 살지만은 이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이었다라고 선동, 선전하기 위해서 이승만의 약점만 부각시켜서 오늘날 이 역사 속에서 지우는 일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고 상당 부분 성공했습니다. 교과서를 보시면 아십니다. 이 학생들이 쓰는 교과서를 한번 빌려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게 이승만과 박정희를 얼마나 모독하고 있는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쓰이고 있는 이 한국사 교과서는 90%는 다 회수해가지고 불태우고 없애버립니다. 이걸로 배우는 하는 대한민국을 바로 볼 수가 없어요. 벌써! 이 교과서에 대한 문제는 교과서 단편에서 책으로 다 만들어놓은 게 있으니까 필요하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왜 바로 봐야 되냐?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건국의 지도자 중에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우선 한국 사람 중에서 최초의 박사죠. 미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 세 군데를 왔죠.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프린스톤. 영어를 가장 잘 알고 한문을 또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독립운동할 때 무슨 단체를 만들든지 항상 이승만 대통령을 모셔가서 제1인자로 했습니다. 심지어 공산주의자들까지도 해방 직후에 만든 조직의 우두머리로 귀국하지 않은 이승만 대통령을 모셔왔습니다. 그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실력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실력 중에서 두 개가 대한민국 건국에 직결되는 거죠. 첫째, 이승만 대통령은 세계 정세를 가장 정확하게 본 사람입니다.
세계 정세를 잘 보고 줄을 제대로 서야 대한민국을 국민국가, 자유민주국가로 건설하고 그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줄을 서는 것. 대한민국은 줄을 잘 쓴 나라입니다. 북한이 저렇게 망한 것은 줄을 잘못 쓴 때문이죠. 대한민국은 어느 쪽으로 줄을 섰습니까? 자유진영으로 줄을 섰습니다.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는 쪽으로 줄을 섰어요. 그 앞에 핍도로 선두에 미국이 있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영국, 독일 이런 선진국 쪽으로 줄을 섰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 줄을 섰어요. 북한은 어느 쪽으로 줄을 섰냐? 스탈린, 오택동 공산주의 편으로 줄을 섰습니다. 자유를 억압하는 인간을 말살하는 쪽으로 줄을 섰어요. 그쪽 줄에 선 사람들은 다 사람을 많이 죽이는데 랭킹 1등, 2등, 3등입니다. 가장 많이 죽인 사람 오택동, 2등 스탈린, 3등 김일성.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를 잘 사귀는 이 깡패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은 어린애들 장래를 망칩니다. 그러나 모범생하고 잘 어울리면은 자기 실력 이상으로 배우고 성공합니다. 친구를 사귀는 게 바로 외교라고 합니다. 외교. 이승만 대통령은 외교를 잘해서 대한민국을 이 지구상에 좋은 나라 편에 서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25 남침을 당했을 때 우리를 도와준 거죠. 우리가 좋은 나라 편에 섰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친구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었으므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나쁜 사람 편에 섰으면 도움을 받았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두 번째 특징은 공산주의를 가장 정확하게 본 사람입니다. 이 공산주의는 이론이 아주 정교합니다. 좋은 말은 다 가지고 갑니다. 또 거짓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소가 넘어가기 쉽습니다. 이 공산주의 이론은 나무 속이는데 최고의 과학입니다. 공산주의를 흔히 증오의 과학이라고 해요. 사람이 누구를 미워하도록 만드는데 정교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공산주의에 넘어가거나 공산주의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던 1920년대에 이미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를 하면은 문명을 발전시킬 수 없다. 공산주의를 하면은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없다. 공산주의를 하면은 독립운동하는데 방해가 된다. 판단을 해서 공산주의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산주의 비판을 가장 먼저 한 분입니다. 아마 세계에서도 공산주의 비판을 가장 먼저 한 분입니다. 이분은 공산주의를 절대 악으로 봤습니다. 공산주의는 호열자와 같다. 콜레라 꿈과 같다. 인간은 콜레라와 같이 살 수 없다. 공산주의자와 좌우합작 정부를 만드는 것은 안 된다. 라고 딱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남한에,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민족 반역자다. 이 자들은 스탈린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이지 국민들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자들은 한국인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은 속을 들여다보면은 소련 사람하고 똑같다. 민족 반역자다. 6.25 때는 또 이렇게 합니다. 트루먼 대통령한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쟁은 남북한의 대결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외세의 조종을 받는 소수의 공산주의자와 전체 한민족의 대결입니다. 소수의 공산주의자, 즉 김일성과 전체 한민족의 대결입니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밑줄 치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아주 명언입니다. 오늘날의 남북한 대결은 이게 남북한 대결이 아닙니다. 남북한 대결이라면 북한 주민들이 우리의 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북한 주민들은 우리 편입니다. 탄압받는 북한 주민들은 우리 편이에요. 우리의 적은 누구냐? 김일성 세력이죠. 김일성, 김정은
북한 노동당 여자들이 우리의 적입니다. 그러니까 남북한 대결이 아니고 김일성 세력과 전체 한민족의 대결입니다. 여러분, 요 말씀은, 요 이승만 대통령의 말은 꼭 가슴에 안고 써먹어야 됩니다. 남북한 대결 아닙니다. 동족 상대는 아닙니다. 소수의 외세 조정을 받습니다. 왜 외세 조정을 받는다고 하느냐? 북한이 지금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거기서 변형된 변종이죠, 변종. 주체사상은 계급투쟁론이라는 것을 깔고 있는 칼 마르크스가 만든 독일계 유대인이 만든 논리입니다. 그게 이태계가 만든 논리도 아니고 원효 스님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우리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우리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만든 악의 논리입니다. 악마의 논리예요. 이걸 레닌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는 목적으로 더 다듬었습니다. 그게 바로 북한에 들어온 거예요. 즉 내세가 만든 논리에 빠져가지고 한민족을 탄압하는 기술로 쓰고 있습니다. 이자들이야말로 사대주의자입니다. 사대주의. 이게 노예 근성이죠. 왜 외국에서 만든 걸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자기 동족을 탄압하는데 쓰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한반도 정세는 남북한 대결이 아니다. 김일성 세력과 전체 한민족의 대결이다. 요 문장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저하고 한번 같이 복청을 해봅시다. 오늘날의 한반도는 남북한 대결이 아니다. 김일성 세력과 전체 한민족의 대결이다. 그러면 자신이 생기지 않습니까? 남북한 대결이라고 하면은 이게 뭐 2300만 대 5000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김일성 세력은 북한에 만 명쯤 될 겁니다. 만 명 정도. 나머지 7300만은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입니다. 그러니까 저자들을 고립시켜야 됩니다. 김일성 세력은 남한에도 많죠. 통합진보당 등등 종북세력이 그 김일성 세력 아닙니까? 이자들, 남북한의 그 소수의 민주세력, 민족세력, 평화세력, 진보세력으로 위장한 이 세력은 사대주의자다. 외세 조정을 받는다. 민족 반역자다. 전체 한민족과의 대결 구도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라든지 우리는 남북한 대결이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6.25를 동족성장이라고 하지 마세요. 왜 6.25가 동족성장입니까? 김일성이가 남침한 전쟁이지 왜 동족성장? 우리끼리 서로 싸우세요? 아니죠. 김일성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일방적으로 당했죠. 당하다가 못해 정당방위적으로 싸운 건데 동족성장 해가지고 남쪽도 나쁘고 북한 쪽도 나쁘다. 그런 양비론적 말을 쓰면은 힘이 안 생깁니다. 남북한 대결이라는 말 쓰지 마십시오. 김일성 세력과 전체 한민족이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몇 년 전에 북한에서 성명을 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남한의 언론과 정치인들이 우리의 최고 존엄을 요구를 하느냐.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최고 존엄이란 말을 썼어요. 김정은이라는 이야기지. 그 서른 살도 안 되는 희한한 골목대장. 김정은이는 국제무대에 나가면은 우스꽝스러운 인간이 되죠. 골목대장은 골목에 있을 때 큰 소리 칩니다. 바깥 동네에 나가면은 어리버리해져요.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지금 김정은이가 초청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인데 왜 안 나가느냐. 나가면 김정은이 옆에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정은이가 국제무대에 나갔다. 김정은이하고 악수하는 사진이 찍히는 순간 그 사람은 자기 나라에 돌아와가지고 유권자들로부터 아마 규탄 받을 겁니다. 그런 김정은이를 최고 존엄이라고 지금 모시고 있는 이 세상에서 희한한 이 연극 무대가 연극을 하는 거죠. 이게 곡도같이 연극을 하는 게
북한인데 그걸 비판하니까 왜 최고전을 비판하느냐고 남한을 향해서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통일부가 간단한 대답을 했어요. 아직 그게 명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에 한 사람이 최고전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국민 전체가 최고전입니다. 국민 전체가 최고전입니다. 이 대목에서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통일부 대표님은 불쌍한 것 이게 짧은 말이지만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한반도 정세의 핵심이 있어요. 북한에서 최고존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북한이 2,300만 주민 중에서 인간답게 사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북한에서 인간답게 사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김정은밖에 없습니다. 우선 인간답게 산다는 게 뭡니까?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상관을 욕하든지 뭐 누구를 욕하든지 비판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인간답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건 노예로 사는 거예요. 언론 자유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북한에서 마음대로 욕할 수 있는 사람은 김정은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로봇입니다. 로봇은 뭡니까? 코드에 꽂으면 돌아가고 빼버리면 바보가 됩니다. 로봇. 최고존엄 한 사람, 인간 한 사람. 나머지는 다 노예, 로봇.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 욕을 아무리 해도 내가 우리 집에 들어가는데 무슨 지장이 있습니까? 없죠? 언론 자유입니다. 이게 언론 자유. 그러니까 최고존엄이죠.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하나는 왕국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습니까? 경찰서장, 검찰총장이 아니 육군참모총장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유일하게 들어올 수 있으려면 죄를 지어가지고 조사가 필요할 때 그것도 판사가 가택, 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들어옵니다. 그 뭐냐? 여러분들의 가정은 왕국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최고존엄이에요. 가장은 가장으로서 최고존엄이고 혼자 있을 때는 나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최고존엄입니다. 5천만의 최고존엄 대 한 사람의 최고존엄 5천만 대 1이에요. 아까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그 이야기를 숫자로 풀면은 오늘날 남북한 구도는 1대 5천만 그러니까 우리가 질 수가 없는 게임이죠. 우리가 자살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이 스스로 자살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정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단서를 따라서요 대한민국이 자살하지 않는 한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지도층이 한국의 언론이 한국의 국회가 보여주는 행태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거 자살하려고 하는 나라가 아닌가. 대한민국은 이렇게 근사하게 살지만 첫째 고마워해야 될 사람을 고마워하지 않고 미워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자랑해야 될 일을 자랑하지 않고 부끄러워해야 될 일을 자랑하고 있다. 생일도 없다. 없는 게 아니라 있었는데 지워버렸다. 스스로 사생화가 되려고 한다. 재벌 회장 아들이 가끔 자살합니다. 뭐가 모자라서 자살합니까? 그런 사람은 왜 자살합니까? 나는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 아무리 돈이 많고 해도 나는 외롭다. 친구도 없다. 가치가 없다. 스스로 가치가 없다고 해요. 오늘날 종북 좌회 세력들이 가르치고 있는 역사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였다 라고 가르침으로써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만듦으로써 국가적 자살로 가는 길을 유도하고 있는 게 바로 역사교육입니다. 상당수 언론이 정부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건국제를 없애버리고 생일 없는 나라로 만드는 이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한 정신을 오염시킵니다. 정신이 오염되면요 끝납니다. 인간이든 회사든 국가든
정신이 오락가락하면 끝나버려요. 팔다리 하나 날라가도 버팁니다. 그러나 정신이 망가져버리면 어떻게 식으로 정신이 망가지느냐.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한다. 공산주의가 진보 이념이다. 그 다음에 적과 동기를 구분하지 못한다. 북한 정권은 우리의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비아식별이 말이 되거든요.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북한은 우리가 갖지 못한 무기를 두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갖고 있어요. 핵무기. 핵무기는 절대 무기입니다. 왜 절대 무기라고 부르냐. 북한이 휴전선에 배치했다는 이 장거리포는 괜찮습니다. 우리가 맞아도 괜찮아요. 반격하면 됩니다. 반격. 한 시간 정도 맞고, 그 다음에 반격하면 다 없앨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핵무기는 반격이 불가능합니다. 김정은이가 지금 실전 배치, 소형화해가지고 미사일을 갖다 붙여서 실전 배치한 걸로 보이는 북한의 핵미사일은 김정은이가 눌러버리면 서울 상공에서 터지는데 5분밖에 안 걸린다. 현재 한번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핵미사일 방망을 만들지 않았어요. 중국 운치 본다고. 한 방이 터지면 서울에서 20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다치는 걸로 나옵니다. 한 방. 한 방만 쏘지 않겠죠. 한 열 방 쏘겠죠. 열 방 쏘면 300만 명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수도권에서 300만 명이 죽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 치료를 합니까? 방사능에 오염된 그 시체를 거리 바깥에 진열을 합니까? 고수부지에 갖다 놓습니까? 그런 나라에서 만든 제품을 누가 사줍니까? 끝나는 겁니다. 핵무기는 맞으면 안 돼요. 사전에 저지를 해야 됩니다. 사전에 저지를 하려면 지금 한국은 뭘 해야 되느냐?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됩니다. 핵미사일 방어망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집집마다 방공호를 파야 됩니다. 미국이 빼내간 전술핵을 다시 배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공동사용권을 가야 됩니다. 한국 해역에 미국의 핵미사일 탑재 잠수함을 항상 배치해야 돼요. 이런 것을 해놓고 김정은이 네가 속이만 하면은 또는 속이 전에 너는 죽는다 하는 것을 확실히 인식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여섯 개의 대책 중에서 우리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사드 배치, 미국이 만든 고고도 미사일 방망. 미국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미군기지 막 방어하기 위해서 그거 배치하겠다고 하니까 아직 우리가 허가를 하려고 중국이 싫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죽어야 되느냐를 시진핑한테 물어보고 합니까? 시진핑한테 가서 우리 사드 배치해도 좋습니까? 라고 묻는 뿌려야 됩니까? 아주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내부에 있는 자살로 가는 길의 여러 길 중에 하나예요. 핵폭탄을 어떻게 하면 안 맞을 것이냐. 핵폭탄을 안 맞으면 시간은 우리 편이에요. 우리가 자유통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 핵무기는 철부지가 갖고 노는 라이터하고 똑같아요. 석유 탱크 바로 옆에, 휘발유 탱크 바로 옆에 꼬마가 라이터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이 핵 문제를 없는 걸로 여기고 지금 한국 사람들을 살고 있습니다. 물어보면은 김정은이가 설마 속였느냐 이럽니다. 김정은이가 설마 속였느냐 하면서 아무 관심이 없다. 이거는 완전히 뭡니까? 여행수로 살고 있는 거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것은 외국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살고 죽는 문제를 외국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아무 부담스러운 일은 안 하겠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한테 행운이 계속 따라주겠습니까? 행운이 따라주겠습니까? 한두 번 이미 대한민국은 우리 좋았어요.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트루먼 대통령의 힘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뒤에서 중국물이 개입했을 때도 트루만 대통령이 한 번도 한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메가드는 한국을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트루만이 보여줬습니다. 이런 행운이 계속 앞으로 이어집니까? 행운이란 것은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죠. 우리는 이미 행운을 너무 많이 써먹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행운이 올 것이냐 아니면 불운이 올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대비를 해야 돼요. 이런 가운데서 최근에 지뢰 사건이 나서 휴전선에서 긴장이 고조되었다가 어떤 합의를 통해서 일단 진정되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김정은이가 약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의 약점은 뭐냐? 휴전선상의 대북방송이 약점입니다. 그게 왜 약점입니까? 거기서 김정은이 뭐 직접적으로 욕 안 해요. 뭐 팝송 틀어주고 야구 스코어, 축구 스코어 알려주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전해주는 건데 그것조차도 북한 체제에 들어가 버리면 밀폐된 공간에 구멍이 생긴다. 김정은이를 최고 존엄으로 보는 사람들이 줄어든다. 김정은을 아주 우습게 보기 시작한다. 그러면 체제가 유지가 안 된다. 그걸 안 거죠. 김정은의 치명적 약점입니다. 김정은의 치명적 약점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은 진실이라는 이 정보가, 이 체제가 개방되면 북한 체제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김정은이는 눈사람과 같습니다. 진실이란 난로에 가까이 오면은 녹아버립니다. 진실이란 난로에 가까이 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북한에 여러 정보를 많이 보내야 됩니다. 풍선을 통해서, 대북 방송을 통해서 라디오도 보내주고, 텔레비 전파도 쏘고, 그럼 북한에 다행히 핸드폰이 약 300만 대가 보급이 됐습니다. 북한이, 북한을 가두어 놓고 있는 이 장막이 올라갈 순간 북한은 무너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방향으로 북한을 흔들어서 북한이 무너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단 전쟁을 하지 말고 그 좋은 전략을 우리가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써먹느냐 하는 것은 정부, 군대, 민간인들, 언론이 힘을 합쳐야 돼요. 이번에 과거와 달리 우리 국민들이 일전불사다, 뭐 전쟁을 해도 좋다 하는 쪽으로 국론이 통합된 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아직도 핵카드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핵카드를 꺼낼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건 또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이번에 우리가 이겼다고 해가지고 그 이겼는지 비겼는지는 앞으로 잘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겼다고 칩시다. 이겼다고 하더라도 다음번에 북한이 다른 협박을 통해서 핵카드를 들이댈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낙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낙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에서 통일을 할 때 중국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중국이 미국보다 더 중요한 나라다.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위험합니다. 앞으로 우리 재향국민회의를 비롯해서 우리 안보단체가 신경 써야 될 것이 바로 중국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사대주의적인 애매모호한 생각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과 통일을 논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독재국가입니다. 6.25 때 우리를 불행으로 빠뜨린 대한민국의 적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과한 적도 없어요. 오히려 정의로운 전쟁이었다고 강변하고 있는 이 중국, 이 중국의 힘을 빌어가지고 통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한미동맹이 약화되면 대한민국은 외톨이가 됩니다. 한국은 지금 핵무기가 없습니다. 북한은 핵무기가 있어요. 중국이 있습니다. 일본은 결심만 하면 몇 개월 안에 핵무기 만들 수 있어요. 러시아 있습니다. 미국 있어요. 핵무장 국가로 둘러싸인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만 핵무기가 없다. 그러면 완전히 고래등 사업의 새우골이 되는 거죠. 그러나 미국이 핵 우산을 제공합니다. 한국은 핵무기가 없지만은 우리가 핵무기를 대줄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한국이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박근혜 대통령을 아주 좋게 대접하는 것도 바로 한국 뒤에 미국이 있는 덕분이죠. 한미동맹이 없는 한국, 핵무장하지 않는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완전히 놀이개가 됩니다. 놀이개가.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막아야 합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전성절 행사를 보면은 많은 언론은 김일성이 있어야 될 자리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고 그걸 높게 평가를 했지만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그 자리에 시진핑이가 끌어모은 세계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면면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많습니까? 주로, 아니, 거기가 독재자입니다. 거기가 장기 집권한 사람입니다. 거기가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 수단 대통령까지 왔어요. 이 수단 대통령은 인종학살을 해가지고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학살, 반인도 범죄, 전쟁 범죄로 지금 체포장이 발부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유럽에 가면은 유럽에서 체포해버립니다. 그런데 중국에 초대받아가지고 그 박근혜 대통령 옆에 서 있었어요. 이것은 뭐냐? 중국이 힘이 있는 것 같지만은 세계적인 지도력에 있어서는 아직도 멀었다. 중국 옆에 설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잘 나가는 나라가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독재국가, 부패한 나라 정도다. 중국은 당분간 아마도 200년 안으로는 200년도 짧게 200년 안으로는 미국에 대체할 지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상황을 오판해가지고 중국이 돈이 좀 있다고 경제가 커진다고 해서 중국 편에 써야 되겠다. 중국 편에 서가지고 중국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크나큰 오판이 됩니다. 오판. 중국에 대한 정확한 인식, 정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미일 동맹, 한미일 동맹을 소중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일본은 뭐냐? 일본은 우리와 역사 논쟁을 하고 있지만은 한국이 전쟁을 할 때는 일본이 우리의 후방기지가 됩니다. 후방기지.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켜주는데 가장 중요한 부대가 하나 있어요. 그게 칠함대입니다. 칠함대. 항공모함 수백 척을 분함, 잠수함으로 가진 이 칠함대는 한반도를 지키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이 칠함대는 모함 기지가 어디 있느냐? 미국에 있지 않습니다. 일본 요코스카입니다. 일본 요코스카에 있는 칠함대가 일단 유사시에는 한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출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일본과도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중국을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일본을 적으로 돌리면은 미국을 적으로 돌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애국 세력은 무조건적 감정적 반일 감정, 사제주의적 친중 감정 이걸 다 넘어서야 됩니다. 넘어서서 뭐가 국가의 일이냐, 무엇이 우리를 핵 문제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냐, 핵폭탄으로부터 지킬 것이냐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서 좀 지혜로운 행동을 하고 정부가 잘못하면 비판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여기서 지금 6.25 때 중공군하고 싸운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중공군 총에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 전성절, 중공군 전성절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가는 데 대해서 우리 안보단체나 보건단체나
전몰자당체에서 왜 가야 되느냐 하는 말 한마디 안 하는 걸 보고 매우 실망했습니다. 대한민국 제한군인의 성우회 이런 단체는 어떤 대통령 개인한테 충성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충성해야 돼요. 대한민국 헌법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대통령을 비판을 해야 돼요. 비판을 하는 것이 대통령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왜냐? 대통령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헌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피와 땀과 눈물로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발언권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발언권. 발언권이 여러분들 다 대한민국의 대주주들이 그 입장에서 앞으로 진실, 정의, 자유라는 대한민국의 3대 가치를 앞세우면서 당당하게 대한민국이 자유통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평화통일이 아닙니다. 최소한 제한군인에는 평화통일이란 말씀은 안 됩니다. 평화적 방법으로 자유통일을 해야 됩니다. 북한도 평화통일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자유통일로 나아가는 길에서 또 자유통일을 해야만 핵문제, 종북문제, 북한인권 탄압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한미일동맹, 특히 한미동맹이 가장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는 이런 걸 해야지 한미동맹을 희생시키면은 나중에 통일할 때 중국이 한미동맹을 해체하면 통일에 동의해 주겠다. 한국은 중립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한국이 중립화하는 것은 중국의 속국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통일 과정에서 한국은 자유를 포기하면 차라리 통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저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